호청기 있잖냐? 네, 고객님. 호청기 없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. 아, 그러십니까, 고객님? 어. 그래서 만약에 버스를 돈 있잖냐, 돈. 돈으로 바꾸려고. 네, 고객님. 어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 들려? 네, 할아버지 말씀하세요, 고객님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이거 얼른 방청해버려. 야! 감사합니다, 고객님. 지금까지 정성을 다하는 상담원 임혜수였습니다, 고객님. 처자! 보청기가 또 고장났구만, 이거. 아, 이거 보청기를 하나 사고 보내지. 빤스를 사고 보내갖고 단 X를 떨고 이 빤스를 어떻게 입어, 내가. 박수! 박수! 명절에 집에 오면서 어? 달랑 2만 원짜리 사갖고 그걸 또 안 챙기고 빈손으로 오게 만들고 홈그라운드였다 이거지. 한편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한 한 가정에선 거짓말 없는 아주 아주 솔직한 추석을 맞이하고 있었다. 너무 늦었다. 일찍 오면 죽어라 일만 할 것 같아서 최대한 늦잠 부리다 왔어요. 엄마 말도 마. 명절날마다 여기 와야 되냐고 히스테리를 그렇게 부르는데 아 진짜 데리고 오느냐고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. 간식이 될 것 같아. 야, 네가 엄마도 이러면 며느리 네가 터졌다고 어찌나 씹어대지. 나 그냥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. 정말요? 당연하지. 아니야, 너 얼른 옷부터 갈아입고 빨리 부엌으로 가라. 너를 위해서 내가 부엌에 아주 산더미처럼 일입니다. 어머, 근데 어떡하지 어머니? 저 오늘 웬만하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집에 가려고 갈아입을 옷을 하나도 안 가지고 왔는데. 너무 잘했다 얘.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아주 편한 옷으로 준비했어. 막걸리야. 여기 받아봐 우리 며느리. 아이고 잘했다. 어머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. 아, 이번 명절에는 또 밥상을 몇 번이나 차려야 할까 생각만 해도 깝깝하네. 아우 짜증나 정말. 5초 안에 가라 이거라. 네, 어머니. 이야. 살짝 좀 먹지. 아주 그냥 자기네 집에 왔다고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네. 아유 우리 집에서 하는 것도 모자라고 여기까지 나와서 내가 해? 아 미쳤나? 엄마 눈치도 보이잖아. 어머. 티 많이 났니? 그럼 엄마 티 많이 났나? 예, 돈 벌어라 고생한 우리 귀한 아들이 추석날까지 집안일하는 꼴을 내 두 눈 뜨고 못 보지. 어머니, 저도요 직장 다니고 집에선 아주 귀한 딸이에요, 어머니. 알지, 얘야. 내가 너무 잘 알지. 그래도 그냥 네가 해. 안 입고 오면 네가 시어머니 하든가. 명절만 되면은 진짜로 어? 이 마누라 눈치 보랴, 엄마 눈치 보랴. 정말 내가 괴롭다, 괴로워. 야, 엄마! 너 그 술 가지고 일로 와. 괜히 명절에 그 두 여자 사이에 꼈다가 뼈도 못 추려. 이럴 땐 그냥 술 진탕 먹고 뻗는 게 최고야. 역시 아빠는 정말 경력자라 잘하신다니까. 술 먹고 취한 척 해야지. 당신 이따 집에 가서 두고 봐요. 야, 나 요거 한 손으로 하고 나머지 한 손은 요것도 좀 부탁한다. 그렇게 많이요? 그럼 냉장고에 또 있다. 엄마 죽겠어요 어머니. 나 축하해. 아 집에 가고 싶어. 집에 가고 싶어라. 아이고 아주 그냥 노래를 하는구나. 노래를 해. 그렇게 하면 더 보내주기 싫은 거 모르니? 아닌데요 정말 짜증이 나서 그래요 어머니. 아 짜증나.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저녁 밥상 차려라. 어머니 저 지금 엉덩이 붙인 지 딱 1초도 안 지났는데 어머니는 정말 저 앉아있는 꼴을 못 보시나 봐요. 못 보겠어.
그렇게 안 입고 오면 네가 시어머니 하든가.